이상하니까. 또 엄마들도 이상해. 애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는 안다, 그 문제의 원인을. 엄마는 알거든요. 아 근데 이 엄마들이 이실직고를 안 하시네. 야 그런 엄마랑 협조도 이게 쉽질 않아요. 옛날에는 엄마를 이렇게 그러면 엄마들이 술술술 얘기해서 어머 이 집이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. 근데 최근 들어서 얘기를 안 해요 엄마들.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이 우리를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신경정신과 원장님 바지끈을 붙잡고 같이 강의 들어. 엄마, 아빠, 애 행동 이해 못 하시죠? 저도 이해 못 해요. 어떻게 뭐 할 방법 없어. 같이 강의 들읍시다. 엄마도 돈 내고 나도 돈 내고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내년은 앞으로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학부모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. 그렇죠? 오늘 강의를 3시간을 하던 이거를 잘 메모해 두셔서 어떻게 쓰시냐면 내년에 학부모 총회 때 요 파워포인트 제가 그냥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요거를 겨울방학 때 선생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. 그래서 3월 그 하순에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할 때 학교 운영위원 뽑는 건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하고 그 시간에 이 파워포인트를 놓고 교실에서 직접 강의하세요. 그래야 1년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저도 실제로 저는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거요 강당에 총회 안 가셔도 돼. 그래서 1년에 두 번 나오시기 힘드니까. 그래서 3월에 바로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니까 아, 엄마들이 담임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. 아, 우리 담임은 그냥 그러니까 담임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술술술 이렇게 무슨 얘기가 걸려서 내가 행동 문제를 일으켰을 때 툭 누르면 답이 툭 나와. 왜? 우리 담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해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담아 놓을 테니까 연구부장님께서 근데 학부모 총회 3월에 학부모 총회를 잘하면 1년 농사가 엄청나게 달라져. 결국은 나중에 나의 후원자가 됐던 사람들은 3월에 오신 분들이에요.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거든. 한 시간 이상.